슈퍼푸드로 알려진 견과류 즐겨 먹는 분들 많을 텐데요. 이 견과류를 불법 제조 판매해 무려 100억대 수익을 올린 업자가 경기도 수사에 덜미를 잡혔습니다. 유통기한을 속이는 건 다반사고 블루베리 대신 값싼 아로니아를 넣은 제품이 홈쇼핑을 통해 팔려나갔습니다. 블루베리와 캐슈너트 등 각종 견과류를 혼합 제조해 판매하는 업체. 지난해 11월 제보를 받은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이 이 업체를 압수수색했습니다. 유통기한이 지난 블루베리를 사용해 견과류 제품을 만들고 심지어 유산균을 입힌 것처럼 속여 유통기한을 1년이나 늘렸습니다. 블루베리와 아로니아를 절반씩 섞어 만들었다는 제품. 실제로는 블루베리의 절반 가격인 아로니아 비율이 훨씬 더 많습니다. 포장에 들어갈 때 투입이 돼서 여기서 섞어가지고 포장에 넣으면 포장에는 아로니아 블루베리가 1:1 비율로 들어가지가 않고 한쪽으로 쏠릴 수 있잖아요. 이 업체가 지난 2016년부터 3년 동안 유명 홈쇼핑 등을 통해 판매한 제품량은 623톤. 전 국민의 60%가 동시에 먹을 수 있는 양인데 값으로 따지면 103억 원에 달합니다. 이 업체는 원료수를 서류화 생산일지를 조작하는 수법을 써 수년간이나 단속을 피해 폭리를 취했습니다. 핸드폰을 압수하고 각종 장부를 전부 압수를 해서 저희가 찾아낸 겁니다. 수입식품 검사소에 제출한 유통기한과 그들이 조작한 생산일지 원료수불부 유통기한을 비교 분석하면 답이 나오는 거죠.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이 업체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습니다. 경기CCTV 최창순입니다.